오늘 YTN 기사입니다. 2024년도 5월 23일자 기사예요. 트럼프 전기 영화 베일버자 칸 영화제 충격. 트럼프 캠프 고소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. 트럼프가 뭐 트럼프 전기를 영화를 했는데 그게 왜 또 고소거리가 되나? 트럼프도 뭐 저기 Y 기업처럼 고소를 좋아하네요.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 어프레티스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자 트럼프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21일 현지 시간 AFP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대변인 스티븐 청은 영화 어프렌티스를 두고 이 쓰레기는 오랫동안 틀렸음이 밝혀진 거짓말을 선정적으로 다룬 순수한 허구이자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앞서 프랑스 칸 영화제의 경쟁 부분 초청작으로 공개된 어프렌티스는 1970년부터 80년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 뉴욕에서 부동산 거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. 이 영화는 이란계 덴마크 감독인 알리 아파시가 연출하고 부동산 분야를 다룬 언론이자 작가인 가브리엘 시어머니 각본을 썼고 할리우드에서 제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캐나다, 아일랜드, 덴마크에서 투자를 받았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역에는 마블 시리즈에서 원터 솔저를 역을 맡아 이름을 알린 배우 세바스찬 스탠이 나섰습니다. 영화가 칸에서 공개된 후 논란이 된 장면은 극중 트럼프가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아내를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갖는 장면입니다.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992년 이혼한 첫 부인 이반나 트럼프는 1990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. 기자회견에서 아빠시 감독은 논란의 장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제로 이반나 트럼프는 법원에서 선서하에 증언했다며 이 장면은 어떻게 트럼프가 조금씩 자신을 여러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영화에는 극중 트럼프가 외모 관리를 위해 지방 흡입 시술을 하고 탈모를 고치려고 두피 시술을 받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NYT 등 언론은 전했습니다. 아빠시 감독은 트럼프 측의 소송 위협에 대해 그 트럼프가 많은 사람을 고소했다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의 소송 성공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의연하게 답했습니다. 소송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진실로 밝혀지면은 다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소리죠. 또 도널드 트럼프의 팀은 우리를 제소하기 전에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며 나는 꼭 이것이 그가 싫어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영화를 보면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제작진은 이 영화를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개봉하려고 추진 중이지만 아직 미국 배급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될 걸 생각해서 무서워서 배급사들이 이걸 구입하지 않는 모양입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트럼프가 부동산업자 출신이고 여성 편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트럼프 지방 흡입술, 두피 시술 이런 것에 대한 트럼프가 외관에 매우 신경을 쓰고 외모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며 소송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대선 후보에서 여성 문제가 드러나는 후보는 국내든 해외든 간에 이게 이런 사람 지지하면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. 그것은 일반적인 일자리에서도 일반인 일자리에도 정치인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그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 어릴 때 데려온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. 간음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성경 말하는데 대통령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그 저기 간통 저지르고 이런 사람을 인물로 뽑으면 미국의 위상이 추락되죠. 오늘 YTN 2024년도 5월 23일자 기사에 트럼프 전기 영화 베일 벗자 칸 영화제 충격 트럼프 캠프 고소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